안녕하십니까. 한국기상청 적어도 상담관 이인아입니다. 2021년 12월 7일 오전 적어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시 반 실황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없이 맑으나 동해안 지역 및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운 적어도 3,000에서 5,000피트 내외의 하층운이 관측되고 있으며, 시정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5km 미만, 일부 남부 내륙에는 1km 미만으로 낮은 곳이 있습니다. 바람은 남해상 및 동해상을 중심으로 15에서 25노트 내외로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며, 강수는 강원 영동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에서 5mm 내외에 비가 내리고 있으며, 장래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기상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5km 미만으로 낮은 곳이 있겠으며, 기온이 올라가면서 차차 호전되겠습니다. 또한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을 중심으로 5km 미만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핑은 4,000피트 이상 고도에서 동쪽 내륙 및 동해상을 중심으로 예상되며, 전류는 3,000피트 내외 고도에서 전국에 약하면서 보통 난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은 동풍의 영향으로 밤까지 강원 영동 및 경북 동해안, 동해상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 산지에는 눈으로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천둥, 번개 동반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름 예상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 및 경북 동해안,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운 적어도 3,000에서 5,000피트 미만의 하층운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위험 기상은 강풍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동해상 및 남해상을 중심으로 풍속 15에서 25노트, 가스트 30노트로 아주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7일 적어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